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도요. 네. 블라인드 테스트로 좀 준비를 했어요. 이분 좀 기대가 되는 인물인데요. 네, 신청 한번 봐주십시오. 네, 바로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어릴 적 고생 많이 했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일도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그런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재능이 굉장히 많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 고집 또한 있는 분이라서 내가 좋은 거는 해야 되는 분이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으로 보여요. 그 정도로 내 고집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남을 의식을 잘 안 해.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좀 그런 게 있네. 조금 제멋대로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위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근데 어쨌든, 평소에는 굉장히 순한 양처럼 사는데, 화가 나면은 폭발하는 그런 성향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네요. 이분이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언행이 거칠어져, 화가 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언행이 거칠어지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걸로 일단 보여지고, 이분은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있잖아. 그러니까 꽃이야, 꽃. 그러니까 꽃에는 벌과 나비가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성들이 이렇게 막 이분 주위로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성 문제가 아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라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막 꼬여. 이 사람이 그래. 그래가지고 본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분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재물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분은 재물운이 좋으냐면, 돈을 쓰잖아? 그러면은 돈이 또 채워져. 쓰잖아? 또 채워져. 채워지고 계속 채워져, 돈이. 이분은. 하여튼 그 재물의 그런 창고가 잘 채워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 떨어질 일이 없는 거지, 살면서. 근데 어릴 적에는 좀 힘들게 살은 걸로 일단은 보여져. 어릴 적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어쨌든 지금 현재 기운으로 봤을 적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특히 부동산 쪽으로 아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이 사람. 아이고, 부럽네요.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또 조금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하고 이분이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그런 덕은 없어요, 이분이. 근데 어머니의 덕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좀 각별한 관계일 거예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분이 잘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분은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살아야지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하는 일이 잘 돼요. 만약에 이분이 어머니한테 불효를 하잖아? 그러면은 내 몸이 아프고 내 하는 일이 좌절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한테 꼭 효도를 하면서 살아야 돼. 잘해야 돼요, 엄마한테. 큰 복을 가진 사람인데
하늘에서는 다 주지 않았어.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분은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인데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배우자 부분. 배우자가 일찍 결혼을 이분을 하잖아요. 이분은 그러면은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는 분이라 45세 이후에 이분은 결혼을 해야 돼. 좀 늦게. 정말 늦게 결혼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연상보다는 연하하고 잘 맞아요. 연해요? 연하하고. 연하하고 잘 맞는 분이고 연상하고는 잘 안 맞아요, 이분이. 그리고 연하가 들어와도 아마 이분은 잘생긴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45세 전에 만난 남성들은 연이 없다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결과가 별로 좋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결혼의 최적기는 2026년, 2027년도 이때가 가장 좋은 걸로 보여져.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하면은 가정생활을 꾸리는 데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조금 그런 게 이분이 원래는 자녀의 운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꽃이야,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자녀한테도 받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노후도 자녀 덕에 굉장히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는데 나이가 지금 마흔이 넘었잖아. 예, 맞아요.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보이진 않아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45세 이후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여자 나이로는 조금 임신하기가 조금 힘든 나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하다. 왜 그러냐면 자녀복도 많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초년은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보여. 근데 이게 초년이 지난 이후에부터는 계속 상승 곡선이야. 다만 배우자 부분 그게 조금 안 좋았던 걸로 보여. 한번 깨졌던 걸로 보여.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깨진 걸로 일단은 느껴져. 어쨌든 만약에 재혼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2025년도에서 2027년도가 가장 좋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만나는 남자하고는 아마 결혼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누구죠? 이분은요, 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배우, 송혜교 씨입니다. 송혜교 모르는 사람 어딨어? 아, 워낙 이제 TV를 안 보시니까. 아이, 옛날 사람은 알아. 요즘 사람을 몰라. 송혜교 알지. 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연하를 만나야 된다는 거랑,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랑 좀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많이 소름 돋았던 게,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아, 그래? 네. 어쩐지 아버지 덕이 없더라. 그렇구나. 네. 어쨌든 간에 뭐 송혜교 씨 뭐 재혼의 운기가 보였어. 하여튼 좋은 남자 만나셔가지고 결혼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네. 한번 실패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잘 하시겠지 뭐. 저도 뭐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감동적인 결혼 생활을. 송중기 씨가 나이가 송혜교 씨보다 어렸나? 어려요. 네. 아. 네, 송중기 씨가 어리시. 아. 이분은 연하를 만나야 돼. 연하가 잘 맞아. 근데 송중기 씨도 그렇고 송혜교 씨도 그렇고 그때 결혼의 시기가 아니었어. 사실은.
우리 딸내미가 송중기하고 송혜교 결혼했다고 얘기, 야 걔네들 깨져야 내가 바로 얘기가 나왔거든. 그랬더니 네. 진짜 깨졌어. 에이구. 하여튼간에 화이팅 하시고, 예쁜 사랑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셔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네, 여기서 배우 송혜교 씨 컨텐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